지난주 고3 학생들에 이어 오늘부터 2차 등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학교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염려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등교 개학 첫날 스쿨존 과속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졌습니다. 운전자들은 단속에 긴장했지만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는 여전했습니다. 강릉 단오제 시작을 알리는 신주미 봉정과 신주 빗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단오제로 전환됩니다. 강원도 등 4개 광역지자체가 동해선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동해선을 핵심 교통망으로 만드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고3 학생들에 이어 오늘부터 2차 등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1, 2학년과 중3, 고2까지 등교했는데요. 학교나 학부모 모두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와 염려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강화길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교문으로 들어오는 초등학교 신입생. 담임 선생님을 만나 명찰을 받습니다. 처음 학교 가는 길 내내 꼭 쥐었던 손을 놓아야 하는 어머니는 코로나19 때문에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처음에 걱정도 많이 되고 많이 떨리고 그랬는데 또 막상 오니까 기분이 좀 많이 들뜨고 좀 설레고 그러네요. 하지만 어머님들의 걱정과는 달리 학교는 처음이라 어색할 법도 한데 대견스럽게도 잘들 해냅니다. 소독제를 받아 손을 닦고 실내화로 갈아 신고 교실로 가는 길에 발열 체크는 기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모두가 다 노력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학급 26명이 쓰는 교실은 거리 두기 때문에 짝꿍 없이 한 줄로 앉았습니다. 선생님 개인사.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교실 창문은 활짝 열어놓고 환기에 부쩍 신경을 썼습니다. 40분 하고 10분 쉬던 수업을 2교시 70분으로 묶어 운영하되 화장실 이용을 자유롭게 해서 학생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복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활동 지원 선생님도 배치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방과 후 강사들입니다. 교실 안팎 구석구석을 수시로 소독하고 학생들의 화장실 이용을 안내하며 간격 유지도 지도합니다.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밖에 없어 학교에서 가장 우려하는 급식 시간. 급식실로 들어가기 전부터 줄 간격을 맞춰서 대기합니다. 손을 씻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실 식탁에는 가림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6명이 앉았던 식탁에는 3명이 엇갈라서 앉았습니다. 학생들의 밀집과 접촉을 차단하는 게 학교의 과제입니다.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식생활 간에 많이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편식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단 위주로 해서 이렇게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선생님들이 나서 이것저것 안내하고 지도하는 모습이 눈에 많이 띕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안팎의 경계와 염려 때문에 학교는 매 순간 긴장 속에서 학생들을 향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한편 오늘 춘천의 한 초등학교 통학버스 도우미 한 명이 안양의 29번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이 학교와 등교버스를 함께 이용하는 중학교가 함께 긴급 등교 중지 결정됐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초등학교 통학버스 도우미가 지난 19일 안양 29번 확진자가 탄 시외버스에 탑승했고 검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학교에 알려온 뒤 선별진료소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은 해당 통학버스에는 초등학생 3명과 병설 유치원생 4명, 중학생 4명이 탑승했다며 해당 학교는 내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들의 첫 등교 날이었습니다. 학교 앞 도로마다 긴장감이 감돌았는데요. 운전자들은 아이들 안전에 신경 쓰며 규정 속도를 맞췄는데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는 여전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등교 개학 첫날, 아이들을 태운 차량이 속속 학교 정문 앞에 도착합니다. 학교 앞 도로에선 차량들이 규정 속도에 맞춰 느릿느릿 거북이 운전을 합니다. 논란도 많았지만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 아이도 있고 또 다른 아이들도 생각해서 학교 앞에서는 과속을 하지 않고 30km로. 하지만 일부 차량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해서도 속도를 내다가 이동식 카메라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한 흰색 승용차는 버젓이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가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칫하면 아이를 태운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공금역 중앙선 침범해서 저희 교통단속 되신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춘천에서는 등하교길에 차량 22대가 규정속도를 크게 초과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스쿨존 내에서 위반속도가 40km 이상일 경우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이 60점 부과되기 때문에 바로 면허 정지가 될 수까지도 있는 속도입니다. 스쿨존에서 아이들을 위협하는 건 또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학교 앞 횡단보도에 주정차가 돼 있으면 운전자가 아이들을 건너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스쿨존 내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 권한. 경찰은 불법 주정차량마다 안전 경고장을 걸며 주의를 주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지자체와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민식이법에 따라 강원도는 교통량을 고려해 2년 안에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770여 곳에 과속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은 원격 의료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원격의료 실증 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을 관보에 고시했는데 확인 결과 대부분 참여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핵심인 원격의료 실증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5일자 관보에 참여 병원 8곳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병의원 대부분은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기부에서 한 구시에 대한 저희 이름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요. 이름만 올라가 있지. 아무도 어제 이야기했는데 그날 바로 이야기했는데 관보에 어떻게 올라갔지? 제가 다시 한 번 또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안한대도 왜 올라왔냐. 관보에 실린 8개 병의원 중 7곳이 취재진에게 명확하게 불참 의사를 밝혔지만 강원도는 불참 의사를 공식 통보받지 못했다며 실증 사업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선생님 말씀이신 거고 저희는 일단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요. 강원도 의사회는 참여 의원들이 사업 제안을 받을 당시 원격 모니터링인 줄 알았을 뿐 진단, 처방이 포함된 원격 의료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명이나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뭐 갑자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주 월요일 발표를 언론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된 거라 좀 지금까지 서로 만나서 협의하고 그랬던 거가 아무것도 아니었나 하는 좀 당황스러움과 허탈감이 있죠. 또 고혈압,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안과, 정신과 등 관련 없는 항목의 병원이 포함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회의 반대에다 보건의료 노조 등 시민단체도 원격의료 추진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있어 남은 1년의 실증 사업 기간 안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음력 5월 5일 단오를 한 달 앞두고 강릉 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주미 봉정과 신주빗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정 문화 행사만 간략히 치르는 온라인 강릉 단오제가 시도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릉 대도호부 관하 동원에 마스크를 쓴 재관과 무녀 행렬이 도착하고 지신밥기와 부정굿을 한바탕 풀어내며 잡귀를 쫓고 부정한 기운을 가시게 합니다. 강릉 부사로 나선 김한근 강릉시장은 술을 빚을 쌀과 누룩, 깨끗한 솔잎을 전달하며 강릉 시민은 물론이고 코로나19로 시름하는 전 국민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하루속히 역병이 물러가고 대한민국과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평안이 원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거리 행차 없이 바로 칠사당에 재료가 옮겨지고 신주빗기가 시작됩니다. 장작불을 피워 끓인 물에 솔잎을 넣은 뒤 연기로 술독을 소독하고 다시 한번 부정을 씻은 뒤 재관들이 정성으로 밥과 누룩, 솔잎을 버무려 술을 빚습니다.
강릉 단오제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축행사, 난장 운영은 취소됐고 지정문화재 행사는 관객 없이 진행됩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지켜온 단오 정신을 온라인으로 옮겨와 우리의 단오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이름으로 지정문화재 행사 생중계와 단오TV 채널을 통한 랜선 길놀이, 쌍방향 온라인 사투리 대회, 사전 제작한 축하 공연 영상, 단오 체험팩 발송 등 16개 단위 행사가 마련됩니다. 단오 행사 중에 시민들이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만을 좀 모아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단오제에 대한 어떤 생각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보고. 단오 본행사 기간 국사여성왕사에서는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며 역병이 창궐할 때 치성을 드리던 손님굿이 단오 특별굿으로 열립니다. 새로운 상상력으로 역경을 극복하려는 2020 온라인 강릉 단오제는 다음 달 21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스테이지를 주축으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도내 지역 감염 환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2주가 지난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35명 추가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코로나 지역 발생 환자는 지난 13일 이후 2주 동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교 개학 첫날인 오늘 서울에서 19명, 경기 6명 등 수도권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 교육지원청과 합동점검단을 꾸려 학원과 교습소의 생활방역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네 번째 시행되는 점검에서는 학원과 교습소의 출입자 발열과 호흡기 증상 체크 여부, 출입자 명단 작성, 학원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m 확보 등을 중점 확인합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학원과 교습소 3,068개 중 72%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준수 사항 여부 현장 점검을 마쳤습니다. 강원도와 부산, 울산, 경상북도 4개 시도가 오늘 오후 부산시청에서 동해선철도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원도 등 이들 광역지자체는 동해선을 북방물류와 관광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동투자와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동해선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단선, 단절 구간 등으로 인프라 구축이 늦어지고 있는 동해선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돼 업무 협약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 7조 1000억 원 가운데 주요 현안 사업을 211개로 정하고 국비 확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강원도 주요 국비 사업에는 춘천 철원 고속도로와 제천 영월 고속도로, 강릉 제진 간 철도 건설을 비롯해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와 강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등 52개 사업이 신규로 포함됐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9월 국회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에 앞서 다음 달 기획재정부 1차 심의에서 강원도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방문해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오는 29일부터 마을버스 노선과 운행 부분 조정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마을버스는 읍면지역에서 중앙시장을 오고 갔지만 29일부터는 읍면지역에서 신부급 행정복지센터와 소양고등학교, 후평동 종점 등 춘천시 외곽까지만 운행합니다. 시내까지 오려면 시 외곽에 마련된 환승장에서 시내버스로 갈아타야 합니다. 춘천시는 마을버스 운행을 더 늘려달라는 요청 등에 따라 부분 조정에 나섰다며 운행 횟수는 413회에서 520회로 늘고 운행 노선도 30개에서 45개로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퇴계동 지성공원에 마련된 퇴계 꿈자람 나눔터가 모레부터 문을 엽니다. 사업비 9억 원을 들여 만든 꿈자람 나눔터는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초등학생 아동에게 숙제 지도와 바이올린, 중국어 교실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꿈자람 나눔터 개소는 지난해 큰골 꿈자람 나눔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춘천시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엄마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 MBC 등 16개 지역 MBC가 공동 제작한 농업이 미래다 16부작이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은 농업이 미래다 16부작은 환경오염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국내의 현안과 대책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